고민하시는 자매님들과 어머님들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목자 친구들을 위한 음식을 준비하실 때 우리 자매님들이나 어머님들이 재료가 너무 비싼 재료를 사용하시면 가게에 부담 많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렴한 재료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보려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만들어 볼 음식은 바로 깐풍 두부입니다. 그럼 먼저 재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깐풍 두부에는 두부, 그리고 양파, 그리고 색색 피망이 들어가는데요. 두부는 마켓에 가시면 여러 가지 종류의 두부를 보실 수 있는데 제가 사용하는 거는 이 두부예요. 이 두부는 아주 부드럽지도 않고 또 아주 단단하지도 않고 중간 정도 되는 그런 두부인데 수분이 많아서 요리하기에 조금 튀김 요리하기에 좀 적당하지 않은 면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이렇게 두부를 썰은 다음에 소금을 미리 뿌려두시면 수분이 적당하게 빠져나와서 맛있게 요리해서 드실 수 있답니다. 그리고 또 오늘은 두부를 튀길 때 사용하는 노말가루는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제가 사용하는 브랜드는 이 브랜드고요. 그 다음에 소스에는 뭐 다른 것들은 다 집에서 있는 재료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특별한 소스 재료 한 가지는 바로 요겁니다. 여기 보시면 칠리 빈 소스라고 써있고 요 밑에 조그맣게 가루로 토반장 이렇게 써있어요. 그래서 이게 흔히들 많이 사용하시는 두반장이거든요. 근데 이 소스의 특징은 굉장히 짜고 매워요. 그래서 이 소스를 넣으실 때는 간장이나 아니면 소금의 양을 잘 조절하셔야 됩니다. 이 소스는 이제 지금 만드는 뭐 깐풍 두부에도 사용하실 수 있지만 그 밖에도 짬뽕이라든지 아니면 뭐 깐소새우라든지 그런 약간 매콤한 맛이 나는 요리에 다양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네, 그럼 이제 재료를 손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부는 이렇게 지금 제가 썰어 놓은 것처럼 이런 모양의 깍둑썰기로 썰어 주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리 소금을 꼭 뿌려 놓으셔야 튀길 때 물이 튀는 걸 방지하실 수 있고 또 바삭한 튀김을 드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음식을 만들 때는 꼭 미리 두부를 썰어 놓으시고 거기다 소금을 잘 뿌려서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함께 드시는 야채로는 이제 먼저 피망 색깔별로 집에 녹색 피망 있으시면 그런 거 사용하셔도 되고 있는 재료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 두부하고 사이즈가 비슷하도록 썰어주세요. 프라이팬에 넣으시고 뭐 당근이라든지 아니면 초밥 이런 거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빨간 피망도 조금 썰어서 넣어주시고요. 재료를 넣고 살짝 끓이잖아요. 근데 물론 그렇게 해서 좋은 점도 있지만 그거 그렇게 하는 방법의 단점이 뭐냐면 야채의 색깔이 죽어요. 그래서 예쁜 모양을 만들기가 좀 힘이 들게끔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하시면 야채의 색감은 야채대로 살고 또 소스는 맛있게 이렇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센불을 올리시고요. 기름을 조금 부으신 다음에 그냥 야채에다 기름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로만 볶아주시면 됩니다. 야채를 중간 불이나 약한 불에서 너무 오랫동안 볶으시면 야채가 익으면서 수분이 빠져나와요. 그래서 모양도 미워지고 또 맛도 안 좋아지는 경향이 있으니까 반드시 센 불에서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흔들어가면서 그냥 기름을 칠한다고만 생각하시고 볶아주세요.
다음에는 이제 두부를 튀기기 전에 소스를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도 역시 아예 소스 그릇을 불에 올리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재료를 넣으셔야 되는데요. 제일 먼저 넣으실 것은 설탕 한 큰술. 제가 요리하는 거를 많이 보신 분들이 느끼셨겠지만 저는 가루 종류를 먼저 넣어요. 왜냐하면은 다른 종류를 먼저 넣으면 이 숟가락에 소스들이 묻어가지고 또 씻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루 종류, 색깔이 연한 것부터 시작해서 소스를 넣어주시면 숟가락 하나 가지고 소스를 다 넣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초 두 큰술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간장 한 큰술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물엿. 물엿은 뭐 집에 있는 거 다양한 종류의 물엿이 있는데 지금 요즘에 유행하는 요리당 같은 거 넣으셔도 되고 뭐 꿀 같은 거 넣으셔도 됩니다. 물엿은 두 큰술. 왜 소스를 만들 때 물엿과 설탕을 그러니까 설탕만 넣거나 물엿만 넣거나 그렇지 않고 물엿하고 설탕을 같이 섞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경우는 그 물엿이 주는 깊은 맛이 있거든요. 그 맛을 내려고 하는 거니까 설탕 다 넣고 그러지 마시고 꼭 레시피에 있는 대로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두반장을 한 큰술 넣도록 하겠습니다. 넣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물을 3분의 1컵 넣을 거거든요. 근데 이 물을 넣을 때 아예 녹말가루를 한 큰술 같이 넣으세요. 이 물에다가 넣으셔서 이게 작은 술이니까 두 번 할게요. 섞으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아예 같이 섞으세요. 자, 그럼 다음 끓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녹말을 넣었기 때문에 좀 바글바글 소스가 끓어올라올 때까지만 끓여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제 두부를 튀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녹말가루를 그릇에다가 이렇게 넉넉히 부으시고요. 이게 두 번에 나눠서 튀길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넣지 마시고 지금 튀길 것만 여기다 넣으세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제가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튀김 옷을 입혀주세요. 네, 두부를 이렇게 녹말가루에 넣으셔서 살살살살 흔들어주세요. 녹말을 고루 묻혀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름은 이렇게 만들었을 때 뜨겁다 느껴진 정도에 넣으시게 되니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중불에서 튀기시면 됩니다. 한 좀 넣어볼까요? 괜찮네요. 넣어볼게요. 옷을 골고루 입혀주셔야지 안 그러면 모양이 미워지거든요.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집게로 이렇게 뒤집어가면서 튀기시면 됩니다. 두부를 튀길 때는 기름을 너무 많이 안 잡으셔도 돼요. 이렇게 뒤집어가면서 튀기시면 되니까. 건지시면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튀김이 어떻게 다 됐는지 알 수 있나요?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집게로 이렇게 만져보시면요 딱딱해요. 그럼 다 된 거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건질 때 딱딱한지 확인해 보시고 건지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름, 튀김 요리를 하실 때 기름을 너무 많이 써야 되는 게 아닌가, 우리 집에 튀김기도 없는데 어떻게 튀김을 하지, 그런 자매님들이 많으신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기름을 그냥 밑에 살짝 깔릴 정도만 부으시고 튀기셔도 맛있는 튀김 만드실 수 있거든요.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세요. 자, 네, 두부가 이렇게 바삭바삭 맛있게 튀겨졌거든요. 그럼 이제 그릇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음식은 따뜻할 때 드셔야 제일 맛있어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오시기 전에 딱 튀겨서 상에 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그릇에다가 두부를 담으시고요. 그리고 아까 볶아놓은 야채를 얹어주세요. 그러신 다음에 소스를 떨어지게 부으시면 됩니다. 자, 부어주시고 마지막으로 꽃게를 위에다가 뿌려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깐풍두부 만들어봤는데 맛있게 만드셔서 직장 식구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